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요즘은 전문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남녀노소 어떤 특정한 한 분야에 자신만의 특정한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특별한 분야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전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두 사람의 이야기는요, 바로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두 전문가는 조금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전문가인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전문가였나요? 혹시 여러분들 김연아 선수 같은 뭐 피겨스케이트 여왕을 예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예상 밖이었죠. 실존하지 않는 두 인물이었잖아요. 바로 셜록 홈즈와 리팽이었습니다. 아르센 리팽이었는데 특히나 셜록 홈즈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진짜 많잖아요. 현재 영국에서 시리즈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 셜록 홈즈를 연기하고 있는 베네딕트 컴버배치라는 배우의 인기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요즘 셜록 홈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영상에서 이야기하죠. 이 두 전문가는 아마도 몇 시간을 들인 이후에나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만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세요?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손이라는 사람이 1만 시간 이론이라는 이론을 정립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야든 세계 정상급 전문가의 성과는 최소 만 시간의 훈련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논리가 나오고 나서부터 조금씩 논란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그 논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 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사실 저도 처음에 만 시간 딱 듣고 나서 도대체 얼마를 지내야 만 시간이 될까? 하루도 24시간인 걸 보면은 정말 오랜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하지만 만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 텐데 아, 나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은 도대체 만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자, 여러분 느껴보세요. 만 시간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매일매일 3시간씩. Every day가 3 hours. 3 hours every day. 매일매일 3시간씩. 20 hours a week. 일주일에 20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그걸 얼마만큼 지속해야 되냐면요. For 10 years. 10년 정도 지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10년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어떠한 한 일, 한 가지 분야에 대한 한 가지 일을 지속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전문가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달인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걸 보시게 되면은 정말 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노력해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방장인데 어떤 주방장이냐면은 스시를 만드는 주방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밥알의 양을 탁탁탁탁탁 측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한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일을 하게 되면은 다 전문가가 되는 거 같다라는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바로 성립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이론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론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선 그 첫 번째로서 10,000 hour rule 이라는 이 이론, 요 이론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자가 딱 자기의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 이론은 바로 뭐냐면요. 10,000 hour rule 이라는 이론입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요.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어들을 살피고 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같이 문장의 뜻을 하나씩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다 하고 나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부터 Let's find out about 10,000 hour rule. 자, 보겠습니다. The 10,000 hour rule claims that a key to success in any field is a matter of practicing a specific task for a total of around 10,000 hours 라고 나왔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미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무엇인지 배경 지식을 빵빵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배경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언어로서 이게 풀이가 되었던 지언정 우리는 키, 맥락을 탁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밑줄 친 단어 먼저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claim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무엇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claim. claim, claim, claim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주장인지 이제 앞으로 that 이하에서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어, field입니다. field,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필드, 나 이 필드에서는 내가 전문가야 라는 소리 몇 번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필드가 어떤 의미길래 사람들은 이 필드에서는 내가 전문가야, 저 필드는 나는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필드는요, 바로 분야란 뜻입니다. 맞네요. 이 분야에선 내가 전문가야. 저 분야는 내가 조금 약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끔씩 왜 한국어 같이 쓰는 영어 단어들 몇 가지 있잖아요. 그중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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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분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입술 다 움직이고 계시죠? 지금 같이 다 읽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학습하는 단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발음을 할까 한번 읽어보고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 즐겁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field는요, 분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단어는 a matter of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이 단어 발음하실 때 보세요. matter라고 해서 틀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TT를 굳이 라고 강하게 소리내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라는 T가 들어가면요. 발음이 조금 약화됩니다. 요거는 하나의 발음의 법칙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두시고요. matter 이라고 있습니다. matter. matter. 근데 이 matter도 사실 미국식 발음이라서 matter가 되는 거지 what's the matter? 라고 읽기는 해요. 영국식 발음. 미안해요. 제가 영국식 발음을 잘 못하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지만 미국식 발음으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도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matter. 그래서 a matter of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뭐뭐뭐의 문제, 뭐뭐뭐뭐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입장에 있어서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뒤를 넘어가니까 specific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pecific, specific, specific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구체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문장을 읽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단어의 의미를 습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해요. 자, 요거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자, 이번에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주장한다, 분야, 뭐뭐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이라는 의미 다 알고 있으니까 없애고 바로 이제 촥 영어로 영독, 직독, 직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The 10,000 hour rule, 만 시간의 법칙은 주장합니다. claim, that 이하를 주장을 한대요. 자, 그럼 그 that 이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보면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는데 살펴봤더니 The key to success라고 하는 겁니다. key, 가장 중요한 키는요, 어떠한 문제를 열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하니까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의역하시면 되겠네요. 열쇠, 무슨 열쇠인 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한 열쇠는 근데 그 성공을 하기 위한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In any field, 어떤 분야에 있던지 간에 성공을 하기 위한 열쇠는 is a matter of practicing. 뭐냐면요, 면접을 하는 거에 대한 문제다.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에 대한 것의 문제다. 다시 말해, 연습을 많이 한다는 것은 바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거는 어디에서 많이 연습을 하는 거냐면요. 특정한 업무, 특정한 태스크를요. 얼마 동안 거의 약 만 시간 동안 총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의 열쇠가 받을 수 있고 놓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론이에요. 우리가 같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그대로 한 문장으로 짠 하고 축약시켜 놓은 거죠. 다시 읽어볼게요.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서 읽어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의미는 완벽하게 다 파악했어요, 지금. The 10,000 hour rule claims that the key to success in any field is a matter of practicing a specific task for a total of around 10,000 hours 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만 시간 동안 어떠한 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바로 1993년도에 앤더슨 에릭슨이라는 교수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론 자체가 대중화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는 걸 좋아하시면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는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좋아하는 기자이자 작가인데요. 바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이자 기자입니다. 이 사람은 워싱턴포스트에서 일을 했던 기자 출신의 작가인데요. 아웃라이어라는 책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책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끕니다. 바로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쓴 거냐면요. 지금 뒤에 보시는 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정말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켜서 정말 만 시간만 내가 투자하면은 그 전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이 딱 사람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논란이 여겨졌냐면요. 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성공으로 가는 절대적인 시간의 수,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시간의 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이론을 창조했던 에릭슨 교수가 이거는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본질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3년도에 본인이 발표한 논문을 반박하는, 왜 반박하는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에 의해서 본인은 변질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말콤 글래드웰은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만 시간만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릭슨 교수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반박하는 논문을 2012년에 다시 발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요. 여기서 여러분이 잊고 있는 본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예측해 보세요. 정말 누구나 만 시간만 투자하면은 김연아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만 시간만 투자를 하면은 되게 유명한 야구 선수 하나 있잖아요. 요새 리현진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론에 대해서 조금씩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들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잊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첫 번째입니다. Practicing 10,000 hours is an average 라고 이야기합니다. Average는요, 평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만 시간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죠. 만 시간 정도는 그냥 단순히 평균적으로 만 시간이지 만 시간을 딱 땡! 하고 치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잊고 있던 본질 중 첫 번째 사항은 만 시간은 평균적이야. Practicing 10 hours is on average. 다시 한번. Practicing 10 hours is on average. 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quality는 질이에요. 질. 그 양과 질할 때 그 질. quality가, 우리 퀄리티가 높아. 이런 말 하잖아요. So quality of practicing hours, 연습을 하는 시간의 질은 되게 중요하다. is important 이라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매일매일 2시간씩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2시간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2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공상을 하면서 책상에 2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그 시간은 공부를 쳤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일주일 이후, 2주 이후, 3주 이후에 이 두 학생의 능력을 측정했을 때 과연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양이 중요하다기보단 질, 퀄리티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요. Natural talents play an important rol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Natural 이라는 단어는 자연적인 이라는 의미예요. Talent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탤런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자연적인 재능은요, 우리가 어떻게 의역하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인 재능? 자연적인 재능? 뭐든지 자연스러운 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타고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재능은 플레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다시 말해, 노력도 중요하지만 재능,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릭슨 교수가 당신들은 내가 이야기한 이론에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본질을 자꾸 변질시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같이 읽어봐요. Practicing 10,000 hours is an average. 두 번째, quality of practicing hours is important.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natural talents play an important role. 이 세 가지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앤더슨 에릭슨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자꾸 변질되니까 자기는 좀 이게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현대사회에서는 만 시간이 거의 무슨 매직 넘버 같이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결과, 그러니까 만 시간만 투자해서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를 뒷받침해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이 연구 결과는 미시건주립대에서 발표가 됐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선천적인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 시간을 노력을 해도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꼭 특히나 스포츠 분야에서는 더 많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또 궁금증이 하나 생기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만 시간만 어떤 분야에서든지 투자를 하면은 선천적인 재능이 있건 없건은 상관없이 그 분야에서, 특정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만 시간의 법칙이 누구에게나 어떤 분야한테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Do you think the 10,000 hour rule applies to any people in any field? Do you think the 10,000 hour rule applies to any people in any field?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갖는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냥 생각을 자유롭게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투자하면 할 수 있어라는 희망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또 이것도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있는지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어플라이 된다,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룰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어요. 지금 현재 프로 사진작가였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Dan McLanning이라는 사람인데요. 2009년부터 골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진작가라는 직업을 잠깐 그만두고 골프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시간을 이제 골프에만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후에 정말로 프로 골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를 시험하고 있다고 해요. 혹시 알아요? 만 시간이 정말로 매직 넘버로서 이 사람의 그 분야에 있어서 성공을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PGA 투어 같은 데 나갔을 때 딱 타이거 우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골프를 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 나중에 2018년도에 한번 그 결과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고 있었던, 좀 전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두 전문가 이야기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전문가인 셜록 홈스 이야기 먼저 살펴보도록 해요.